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OTC 엘리베이터의 ACD5 현장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ACD 기종에 대해서, 층고 측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뤄달라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층고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하층으로, 여기가 지금 최하층이니까 괜찮고요. 최하층으로 다 옮긴 후에 첫 화면에서 자, 드라이브 그다음에 4번 그다음에 1, 2, 4, 1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런 스타트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고온을 눌러서 보시죠. 커렉트 이렇게 나오는 상황일 텐데, 여기에서 1을 누릅니다. 1, 1번. 자, 그러면은 LDGS인 1LS 최하층의 그 하부 리미트 스위치가 있는 게 맞냐, 뭐 이런 게죠. 개수죠. 이것도 2를 하면 됩니다. 최하층이 아닐, 최하층인데 그 층표시라든가 그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정상일 상태만 이렇게 2를 누릅니다. 이건 캘리브레이터 히치 로드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ACD5 같은 경우는 그 벨트에 그 하중 감지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CD3랑 4 같은 경우는 그냥 밑에 그 하부 쪽에, 하부 쪽에 이제 로드 센서라든가 포텐시오메터라든가 이런 게, 이런 거가 설치가 되어 갖고, 그걸로 카 안에서, OPB 안에서 로드 세팅을 하는 건데, ACD5 같은 경우는 벨트 감지 센서 쪽에 하중 감지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이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하중 감지가 있으면은 1번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 2 이하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정상인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비상운전 이하로죠. 이렇게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돌리고 돌리면 이런 화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프트 엔터죠. 그러면은 시프트 엔터. 제가 지금 스위치 2 노멀. 한번 더 이게 정상인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시프트 엔터죠. 시프트 다시 엔터. 이렇게 누르면은 이 문구가 뜨면서 저절로 이렇게 층고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보이질 않으니까, 보시죠? 보이지 않으니까 가바나 조속기가 동작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러고 이제 최상층까지 올라오면 이제 끝입니다. 일단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최상층에 도착하면은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최상층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테이블 스토리지인 이 프로그램은 그 화면이 나오면 이제 끝난 겁니다. 자동으로 층고 데이터를 메인보드 드라이브 쪽에다 입력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하로 운전을 했으니까 정상 놓으면은 이렇게 층고 측정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저도 몇번안 해봐서 좀 서투른데,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